끊어져가지고 근육이 끊어진 것 때문에 재활을 하고 있는데 근육은 되게 섬세한 부분이라 오랫동안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8주 정도 재활을 했고요. 지금 한 90% 이상 본 상태에서 감독님이 출동하라고 그러면 출동할 수 있는 짐을 다 끝냈습니다. 일단 고생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좀 미안하고 감독님한테도 죄송하고 팬들한테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줘서 좀 죄송하고 무엇보다 같은 팀이나 팬들도 마음 아프겠지만 본인 자신도 제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다 나왔으면 전보다 더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기대하십시오. 지금 태준이도 부상 중이고 팀 분위기가 좀 조금 침체돼서 성적이 조금 1라운드에 안 나왔는데 해수리도 이제 곧 복귀할 거고 저도 들어와서 지금 뭐 조금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는데 그거를 팀 분위기 이끄는 데에 총력을 다해서 네, 모든 걸 뽑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한 얘기 나오면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. 네. 소주 12병에 맥주 20병. 아, 그렇게 드셔본 적 있으세요? 보통 마시면 그렇게 마시죠. 아, 어떤 선수랑 그렇게 같이 마시나요? 뭐, 네. 냉면 있어요, 근데 여기 회. 아, 부산 중이야, 지금 뭐 안 먹고 있어요. 또 부산 중이 왜 생각나 있잖아. 이거 편집하는 사람 마음인 거 아시죠?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. 해주십시오. 우리는 실력이 는다, 이제. 꼭 먹겠습니다. 그래서 재활을 해, 전쟁을. 병원 다니면서 재활을 해. 그러니까 나와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동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 병원과 숙소에서 재활을 해, 치중을 했습니다. 네. 뭐 제가 팀에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겠지만 일단 팀의 활력이 되고 팬들이 봤을 때 힘차고 패기 있고 팀원들 잘 이끌어서 전체적으로 택이 있는 스피드한 팀 만들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할 테니까요. 저희 팀 이제는 스피드로 승부할 거고 택으로 승부할 거니까 팬분들도 그 점을 많이 봐주시면 주만이가 돌아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모습 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